이거는 또 플라스틱이 아니야. 오. 슈퍼 히어로 랜딩. 와, 아이의 뭐 스케일이 다르다. 약간 니네 오빠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네, 선진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네, 또 재미있는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송영길입니다. 아니, 이상훈 TV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최다 출연자고 내 영혼의 개그 파트너인데 네, 요새 좀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바쁘잖아요. 안 바쁘나? 뮤지컬 배우 송영길입니다. 사실 오늘 놀러 왔다가 제가 붙잡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사실 잘 몰라서 좀 고전했던 피규어가 아직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이언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 펑크 소트 되겠습니다. 리액션 좋은데요? 네, 스파이더맨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니까. 발표는 벌써 10채가 넘게 됐습니다. 원래 이 게임 내에서 이런 수트들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그 게임 엔딩을 봤는데 와, 끝판 깼대요. 네, 끝판을 깼는데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가 안 나는데 요만한 크기로 한 페이지 꽉 채웠던 거 보면 한 40벌 됐던 것 같아요. 40벌 가까이, 인맨의 40벌을 다 그럼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죠. 와. 처음에 제가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랑 어드밴스드 버전은 이제 컨텐츠로 리뷰를 해드렸었고 2099 블랙 수트랑 그리고 그 네거티브 수트 있어요. 하얀색에 까만색. 그거는 라이브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요 녀석들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둘 중에 뭐부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멋있으니까 네. 이거부터 그 게임할 때도 이거를 갖고 있었지만 네. 이거 잘 안 입었습니다. 멋이 없잖아요. 얘가? 약간. 다른 멋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한번 보여드리면, 박스 자체는,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이 뭔가 이제, 네, 약간 락을 하는 듯한 느낌의.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막 뿔도 달려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VGM 32,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32번째고요. 실물을 또, 이렇게 열리네. 이것도 이렇게 열리는 거. 짜자잔. 오. 이런 식으로 열려서, 요거는 이제, 뭐죠?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건미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 한번 꺼내서 보실래요? 일단은 본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디테일하게 잘 돼 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일단은. 어때요? 오. 아니, 그 쫄쫄이 입고 있는 거네요. 네, 느낌이 있죠. 실제로 옷을 안에, 입은 듯한 느낌. 팔에 근육 있고 옷 따로 놀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진짜 입혀놨네. 네.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하고 만화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파이더 펑크 수트라고 써 있고, 네, 액션 스탠드 베이스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먼저 좀 한번 일단 보여드려야 돼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색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뿔이 달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스파이더맨인데 청조끼를 입은 그런 느낌이고 수트 디자인도 보시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 스파이더맨처럼 가운데 뭔가 무늬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 파란색, 위로 빨간색 이렇게 옆구리 쪽에 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들. 웹슈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찡을 박아놔서 네. 약간 락을 하는구나. 네, 좀 펑키한 느낌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청조끼에 나와 있는 이런 배지들? 이거 모시는 분들도 따로 있긴 하던데. 네, 맞아요. 보니까 실제로 플라스틱 그 버클로 넣어줬으면은 굉장히 칭찬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처럼 좀 되어 있어요. 네, 약간 몰랑몰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 뒤쪽에 이런 분양들. 네. 예쁘고요. 실제로 네, 돌아가는 일체형이 아닌 찡이 박힌 허리띠를 뒤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체는 비슷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스파이더맨과 비슷하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신발. 네, 컨버스화를 신었는데 이렇게 네, 스파이더맨 마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귀여운 네, 이런 컨버스화, 이런 웨더링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끈은 실제 끈은 아니고 다 네, 플라스틱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파이더맨들은 관절들이 굉장히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접히는 거 보고 네. 진짜 옷이 구겨지듯이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하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자세 자체를 뭐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슈퍼 히어로 랜딩 자세도 되나요? 이거요? 해볼까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구부리면 많이 옷이 늘어나요. 네. 아 그래요? 뭐 요런 느낌 정도? 오. 뭐 나쁘지 않죠? 응. 그 외에는 보시면은 기본 거미줄 루즈 요렇게 네, 다섯 개 짧은 거 두 개, 긴 거 두 개 꺾여 있는 거 하나 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요거는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네, 거미줄이 발사되는 이펙트 루즈가 들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들은 확실히 손 루즈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외에 어디 바닥을 막 짚는 듯한 느낌, 벽을 짚는 듯한 느낌의 손 한 쌍, 거미줄을 발사하는 손 네, 한 쌍,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 한 쌍, 거미줄을 이렇게 네, 잡는 듯한 느낌 네, 이런 손 한 쌍, 그리고 펑크스트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기타 같은 거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손 한 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 예, 이거는 이거 슈트랑 관계가 없고 네. 스킬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뭐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이게 치고 날아가가지고 조그만 소형 미사일을 써서 적을 쓰러뜨린다든가 어허. 서브죠. 서브 도와주죠 많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눈 루즈가 있어요. 눈 자체가 보시면 어때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는. 크게 뜨고 있잖아요. 여기서 눈을 이제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여기 뾰족한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빠져요 잘. 이렇게 빼고 여기 지금. 살짝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붙거든요. 아 자석이야. 오. 표정을 또 다르게 연기 씨 좀 얼굴 좀 가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눈을 네 감고 있는 그런 눈 파츠가 또 들어 있고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여기가 조금 더 큰 눈, 더 찢어진 눈 그리고 가장 큰 눈 해서 눈은 총 이제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펑크 수트 스파이더맨에만 들어 있는. 기타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단순 장식용이 아니고 이것도 무기라고요?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네? 배틀 포인트처럼 그 적이랑 계속 이제 싸우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요. 네. 그러면 이 슈트만의 특별한 필살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점프해서 기타를 치면서 바닥에 꽝 떨어지는데 네. 그 충격파가 음파와 같이 주변을 팍 해서 이제 다수의 적과 싸다 보니까 네. 이제 버니 공격을 팍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건 잘 안 썼습니다. 약간 끈 조절을 좀 해주면 기타를 이제 들고 있는 듯한 부러졌어요. 끈 이렇게 네, 펼치려고 하다가 네, 여기 지금 해 먹었습니다 하나. 끈을 좀 늘리려고 했다가 잘못 꼈어요. 아 그래요? 왼손 쪽에 이겨야지. 왼쪽으로 코코토를 잡아야지. 기타도 좀 칠 줄 알죠. 꼬에. 아, 죄송합니다. 뭘 잔재주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잘 와. 지금 네, 하나 파손이 왔는데 꿋꿋하게 일단은 넣어보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쳐야겠네, 이렇게. 많이 밀어잡아야 되는데. 어우, 이게 줄 자체도 실제로 돼 있어요. 이거는 또 플라스틱이 아니야. 나일론 줄도 딱 돼 있네. 네, 클래식 기타처럼. 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사실 포즈 잘 못해서. 네.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많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손돌림이 좀 어정쩡한데요? 기분 탓이에요, 예. 뭐, 요런 느낌. 네. 완전 못해도, 네. 이렇게 기타를 뭐 치는 느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나왔던 피규어 중에 가장 좀 이색적이고 뭔가 좀 개성 있는 수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희 씨는 요거보다 이제 다음에 보여줄 네, 저걸 얻은다면 저것만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빨간색의 금색 너무나 일단은 뭐 박스 자체도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 아까 이제 옆모습이 이제 파란색을 하고 있었다면 얘는 이제 노란빛, 네, 금빛을 띠고 있고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금빛 찬란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역시 화려하다. 화려하죠. 뭔가 루즈가 많이 보이지는 않은데 한번 또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졌을 때 이 첫 느낌 어때요? 딱 그 아이언이랑 말이 어울리네.
보시면 다른 스파이더맨보다 문양도 훨씬 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다른 거미 문양으로 좀 된 것 같고 뒷부분은 이렇게 지금 왈도가 나오기 전으로는 이렇게 네, 동그랗게 덮여져 있는 모습이고 얼굴 자체가 오히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보다는 좀 더 빌런스러운 약간 눈매가 네. 저기 걔 누구야? 베놈 같은 네,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구부렸을 때의 느낌은 어우 이게 잠깐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움직이는 거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뭐 짬뽕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깨 관절들을 뚫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게 해줘서 네,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넓힐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는 이런 부분들 아머가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집니다 9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아쉬운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장식 때문에 허리 구부림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허리가 앞으로 안 구부러져요 네. 뒤로도 많이 안 구부러집니다 하체는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무릎 관절을 일반 이제 로봇 기체들처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 범위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발목 관절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발바닥에 네, 두 개나 네, 이 리펄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 나르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딱딱 끊어지면서 네,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이게 약간 관절들을 이제 아이언맨 느낌처럼 하체는 확실히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이라고 뭐 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은 아이언맨의 약간의 경량화 버전이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이 정도. 근데 이 밑에가 화려해. 지금 그래요. 맞아요. 여기 손은 뭐 비슷해요, 아까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네, 약간 거미줄 네, 루즈가 똑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잡는 네, 거미줄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이 손이랑 이런 데 다리에 리펄서가 이제 되어 있어요. 기본 손이 이렇게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언맨 손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손 한 쌍 펼친 손 그리고 주먹진 손 거미줄을 또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는 손 또 한 쌍 들어있네요. 자, 와 대박입니다. 이게 더 화려하네요. 진짜 화려한데요? 야 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에 어디서 다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같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꿔 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닫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열려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면 이거 꼈을 때 완성되겠다 그렇죠 와 엄청 커요 약간 최근에 먹은 영덕 대게 느낌도 좀 있고 이야 이거 진짜 엄청 에일리언 꼬리 같은 느낌도 있네 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거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건가? 같은 디자인의 세 개가 왈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야 이거 뭐 지금 우와 이거 스타크래프트 캐리건 같은 느낌도 맞네요 와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이 관절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한 방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양방향 이제 3D 입체로 뭐 꺾어줄 수 있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직살 모드를 하면은 네 방향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돼요 방향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오호 앞에 적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앞을 봐야 돼 앞을 오. 좋습니다.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아이언 스파이더 자체의 스탠드는 좀 노멀합니다. 노멀하고 왜 이렇게 못 다루죠, 오늘? 내가 되고 있을게. 오히려 뒤에 엉덩이 받침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스탠드가 좀 불편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 왈도 때문에 볼륨이 크다 보니까 전시 효과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금색의 이 왈도 3개는 진짜 너무나 예뻐요. 영화에서도 4개 아니었나요? 영화에는 4개예요. 맞죠? 아, 저 보여드릴까요? 게임에서도 4개였던 것 같은데. 네, 영화에는 네, 영화상에 나온 왈도랑 네, 게임에 나온 이 왈도랑 비교를 하면 일단은 뭐 길이부터 해서 확실히 왈도에서 압도되는 포스가 있습니다. 뭐 왜 이제 얘는 3개고 얘는 4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왈도 자체도 아예 뭐 스케일이 다르다. 오, 솔직히 진짜 얘가 더 멋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얘가 훨씬 센 것 같은데. 아, 그 봐봐요. 이런
뭔가 철제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네. 청자켓이랑 아, 누가 봐도 이게 세 보이잖아요. 열어놓고 보니까 압도적으로 네. 진짜 멋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게임을 좋아하니까 제가 같이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즉석에서 한번 열어봤는데 네. 그때 너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다시는 할 생각 안 나는데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다시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생각 나. 너 해야겠다 오늘. 같은 취미가 아니어가지고 네. 공감하기가 좀 힘들네요. 어벤져스 게임인데 게임도 나왔는데. 맞아요. 아니 주위에서 보면 제가 스타워즈 좋아하고 뭐 이런 어벤져스 좋아하니까 그런 게임들 해보라고 엄청 추천을 많이 하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아 근데 만약에 스파이더맨 게임을 하잖아요. 내가 이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 같다니까? 그거 해봤지. 멀미나. 어지러워. 막 토에 가서 막 나 바 진짜 토하고 그랬어. 아 이거는 기 밑에 묻히고 해야 돼요. 그 권재근 선배가 스타크래프트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2를 안 해요. 원만해. 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스파이더맨 같은 게임에 비하면 그렇게 3D도 아닌데 어차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도 어지럽다고 스타 1 리마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재관도 장난감 만지고 자동차 만지고 하는 거야. 영희 씨 뭐 앞으로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 있으면 홍보라도 한번 하세요. 요즘 뭐 하는 거 없어요? EBS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사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희 씨가 시간 나시면 보세요. 우리 저기 안상태 선배랑 정승환 씨랑 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어린 상추들은 그 시간을 달린 세계사 꼭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